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이 뭔가 다른 말이 묶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하시다가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 다음에 뜬금없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하더니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정결이 되어져서 깨달아 알아질 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거를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대접을 받을 때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아요. 음식은 우리에게 목숨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대접을 받을 때 즐거워합니다. 옷을 만약에 주어서 입혀준다 그러면 그 옷은 몸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혼인예식에도 옷을 보내서 혼인예식에 입는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게 그들의 풍습이에요. 옷은 몸을 위해서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양식보다 너의 목숨이 중요하고 의복보다는 너의 몸이 중요하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수고하죠. 근데 이 음식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또 어디 가서 음식을 대접할 때 기분이 좋지만 그것이 우리 목숨에 전혀 유익이 없는 거라면 아무 유익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옷을 줘서 입어도 그것이 내 몸을 가리는 데 유익이 없다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음식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고 옷이 몸보다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실 때 육체 사는 삶 동안에 목숨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목숨의 중요성을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또 옷이 없으면 이 육체가 벌거벗고 다녀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옷을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목숨이라는 거. 이 생명을 주는 이 육체의 목숨은 잠깐 동안 목숨이 붙어있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그 무화과 나무 잎은 햇빛이 나면은 날라버리는 것처럼 이 육체의 옷을 무엇으로 표현하셨어요? 무화과 잎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영화나 노력이나 이런 건 무화과 이파리 같아서 그것은 곧 다 말라지고 소멸되어질 것을 얘기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옷은 무엇인지를 말했어요. 우리에게 입혀주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을 수 있는 옷, 그 옷이 중요한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세마포 옷은 혼인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진 옷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고 또 혼인예식에 들어갈 세마포 옷이 중요해서 영원한 생명과 혼인예식에 들어갈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양식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그것이 참 양식이고 참 음료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자가 그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에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 그리고 참 진리의 십자가 복음을 받고 생명이 주는 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줬을 때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옷을 주는데도 마음이 하나도 없어. 사랑이 없어. 누군가의 집에 갔는데 사랑이 없고 마음이 없어서
영접을 한 것 같지만 음식을 내놓고 먹거나 말거나 한다면 여러분 그 대접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기쁠까요?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죠? 남에게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해라 라고 말할 때 이 대접은 음식을 나누고 어떤 옷을 나누고 그에게 필요한 어떤 걸 나누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초빙을 해서 입으로는 잘 오셨어요 이러는데 사랑이 없는 멘트만 하는 이런 걸 다 느껴요. 입으로만 말로만 하고 전혀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말 평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장 대접받고 싶은 게 뭐겠어요? 밥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 있어요? 옷 못 입어서 벌거벗은 사람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선 사랑을 원해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사랑을 받도록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대접을 받을 때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있으면 별거 아닌 음식이라도 정성과 사랑으로 그거를 차려놨을 때 감격하고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식당에서 갔다가 내 정성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이 한 상을 차려놨는데 기쁘겠냐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양식이라고 말하신 이유, 참 음료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참 양식이고 참 음료라고 말하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양식은 사랑이 담아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밥을 먹여도요. 사랑으로 담아서 밥을 먹이는 아이와 사랑이 없는 밥을 먹이는 아이와 똑같은 밥을 먹이는데 다르답니다. 다 테스트 해봤을 때. 재혼한 사람이 내 아이와 남의 아이가 있을 때 남의 아이에게는 굉장히 잘해주지만 거긴 사랑이 하나도 없고 미움이 있고 내 아이에게는 잘 못해주고 아유 왜 그렇게 못해 그러고 야단을 치지만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누가 잘 자라겠어요? 내가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잘 자라요.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을 때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물질, 맛있는 음식, 옷 이런 것들이 아니라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 사람 마음을 쓰죠.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초점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주려고 그래요. 우리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데 그것은 생명인 거죠. 영원한 생명. 바로 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뭔가 부족해요. 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채워져야만 제대로 자랄 수가 있거든요. 행복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24절에 우주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시라라고 말해요. 천지의 주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으신다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시길 원하세요? 우리 심령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양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들어와요. 절대로 십자가에 할례 받은 신령이 안 되면 못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못 들어오세요. 왜? 거룩하지가 않으니까.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고, 믿기만 하면 너희가 믿는 게 무엇이냐. 죄를 붙잡고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죄와 함께 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니 이제 나와 함께 살자.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육체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받았으면 그 사랑을 알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을 아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걸 믿지 못해요?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왜 나는 자유함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뭘 더 사랑해서? 세상을 더 사랑해서. 당장 육체에 내게 유익을 주는 양식을 사랑해서. 당장 나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육체의 옷을 사랑해서.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거.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에게 대접을 하라 그랬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을 했다면 내가 무엇을 대접받고 싶어요?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예수님도 사랑으로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걸 알면은 나도 예수님께 모든 걸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거 조금만 내놓으려면 옮겨지고 이거 내놓기 아까워서 못 내놔요. 벌벌벌벌 떨어요. 왜? 이 돈이 나를 살릴 거라 생각하고, 내가 돈을 사랑하니까, 이 육체를 사랑하니까, 이 육체를 고이고이 하느라고 이 육체를 좀 힘들게 안 하고 싶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사람이 지은 정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모든 공간도 그분을 두실 수가 없다고 솔로몬이 말했죠.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를 두실 수가 없는 그분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우주의 주제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제세요. 근데 그분이 하늘과 하늘의 하늘도 둘 수 없는 그분이 이 빈약하고 이 보잘것없고 나약한 내 심령 속에 오시겠다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 오시겠다는데, 그것도 내가 뭘 하면 오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알아서 피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알아서 그분의 생명을 붓고 그분의 영을 붓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분이 들어오시겠다는데, 우리는 너무 그분을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 거 알아요. 믿어요. 하면서 나는 그분을 사랑 안 해요.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내 남편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더 사랑하고,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사랑하고. 주님은 그런데 나를 사랑하면, 내게 오려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세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럼 모두가 목사 되라? 아니요. 주님의 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은 다 주의 종입니다. 무슨 종? 의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그래서 죄의 종 노릇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려면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방법을 버려야 돼요. 내 감정을 버려야 돼요.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말해요. 내게 이제까지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말해요. 왜? 그의 사랑이 가장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입니까? 그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 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과 이 고통과 그 핍박과 이 모든 걸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요. 늘 함께 먹고 늘 함께 과하고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먹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보고 말하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머리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져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네 육체의 목숨보다 영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고 육체의 몸보다 하나님의 몸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이 성전이 되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사랑 없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을 내가 입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구해서 사랑이 내게 임했으면 그 사랑으로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랬어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세상을 나갈 땐 어떤 자가 되어야겠어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소자를 섬기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이웃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랑으로 나를 영접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 너희도 나아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리와 소리랑 꽹과리라 라고 말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구나. 세상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내 몸을 불사지르게 남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한 그 이유.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오늘 예수 믿게 했고 나를 아들이 되게 했고 나에게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진 자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 주님은 바쁘시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이런 거 작은 것까지 주님한테 얘기하겠어요? 이러면서 구하질 않은 거예요. 이거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키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진 거잖아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할례받은 심령, 세례받은 자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심령의 할례를 받아서 뭐가 있는 거예요? 혼인 예식의 옷을 받은 자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자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그 사랑과 생명 이 있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거든요. 다 구하면 돼요. 교회에서 물질 같은 것만 안 된다고 그건 정욕대로 구하는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물론 너희가 정욕대로 구함으로 인해서 얻지 못한다 그랬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지면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잘못 이해되면 안 돼요. 정욕대로 구하는 얘기는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을 따라서 육체에 돈이 필요하니까 명예가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하니까 자식이 필요하니까 내 자식이 뭐 잘 되는 게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구하는 걸 정욕대로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쳐나서 사랑이 온 천지에 다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면 내가 가는 길에 물질 필요할 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하려면 돈 필요해요. 그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세요. 건강 필요해요. 달라 그러면 주시겠죠. 또 지질이 못 살아가지고 궁상을 떨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죠. 저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자라고 하면 그럼 그거 구해야 되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거 다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분과 내가 교통되어지면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놓고 8절에 딱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을 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해요. 그러니까 구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구하라가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나의 뜻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사는 자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도 당연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육체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정력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나를 성전을 삼으시고 내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인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내게 너 나와 함께 일을 하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다 할게. 너는 그냥 너를 나에게 주지 않겠니? 그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한 걸 알면 다 맡길 수 있잖아요. 그분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다 주실 수 있는 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고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믿으시냐는 거예요. 왜 의심해? 왜 걱정해요? 왜 못 드려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육의 거 뭔가가 조금만 없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거 붙잡고 안절부절하죠. 담대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세상의 것을 지으신 이가 세상을 다 나 너에게 주겠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 모든 발걸음은 우리의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자 구원시키고자 그래서 이거를 다 주면 얘가 안 되겠다 싶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다 나에게 얼만큼을 주었다 다 주님께 내가 맡겨진 자라면 평안하겠죠. 고난이 와도 감사.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는 다 버리겠노라. 이 땅에서 내가 누렸던 영화도 또 이 땅에서 내가 가졌던 지식도 다 이건 배설물이다. 나 이거 다 버리겠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내가 그의 몸이고 그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가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지성소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벨리알은 우상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아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난 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랑. 그분의 영광을 내게서 나타내고 싶은 사랑.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은 사랑. 그래서
먼저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거든. 그렇게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을 했잖아요. 12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거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조건 다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널 아들로 삼았잖니. 아멘.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아서 너를 내 집에 들였잖아. 내가 너와 함께 살잖아.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었잖아. 이게 성경의 구약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들이 되고 나 네 아버지가 되자. 그러는데 우리는 마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 집에 나를 들으시고 오늘 하시는 말이에요. 네가 악한 아비일지라도 빵을 달라 그러면 돈을 주겠냐? 고기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다 내어놓으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하는 거 주지 않겠느냐?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믿으라.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목숨을 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너희를 살리고 구원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형상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널 사랑했는데 이 사랑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하겠어요?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합니다 그러고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행함이 그냥 없겠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겠어요?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날마다 보고 싶어서 그리워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늘 그렇게 그리워한다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안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사랑하세요? 그럼 저한테 안부하시겠어요? 입으로 말로만 사랑해요. 좋아해요. 정말 사랑한다면 매일 생각하실 거예요. 매일 생각하고 지금 뭐 할까? 잘까? 일어났을까? 누웠을까? 뭘 먹었을까? 잘 먹었을까? 건강할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사랑하세요. 이 말씀의 사랑이 철철철철철 흘러나는데 이 사랑이 안 느껴져서 사랑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우리 살았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상징이 상징. 그게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한테 그냥 다 주신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믿으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고 싶었으면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 예수님 사랑하면 뭐 줄까?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로 뭐 줄까? 그랬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줄까? 하세요. 딸아, 난 너에게 다 주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불렀다. 너 나와 사랑하지 않겠니? 이게 아가서의 고백이에요. 검고 거칠고 호잘것없는 슬람 여인을 그렇게 사랑해서 내 사랑아 나와 함께 가자. 내 동산으로 가자. 기도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실 때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야? 그랬어요. 이제 조금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한다 하실까?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증거가 뭐예요? 하나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 아담 하나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 하나가 범죄하게 하셨고 아담 하나의 범죄를 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셔서 이 아담 하나의 죄를 갚아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나 사람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아담의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다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랑하기만 하면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분이 혼인예식에 올 옷을 주었으니까 그 옷을 내가 입고 그분에게만 나아가면 되는 건데 이 옷을 입으려니까 뭐 해야 돼요? 씻어야지. 벗어야지. 날마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의 몸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가 우리의 이 일생이 되어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 한 사람만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다 내 교회인 거예요. 다 내 백성인 거예요. 다 내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형제니까 서로 돌아보아서 함께 구원을 얻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준 이 사랑을 알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이 온전해진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 성전이 온전히 세워진다. 그 말인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남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천지를 주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전능하신 우주의 주재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냐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으로 맺어졌다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사랑 안 하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사랑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절대 두 마음 품지 않죠. 오직 한 마음으로 늘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모든 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내가 그분한테 사랑받는 자만 되면 다 주세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나면 안 주셔도 괜찮고 예수님 사랑에 그냥 뻥 빠지고 나면 이 땅 꼭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진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 이거 필요한데 그러면 네 그냥 써주시기만 해도 감사해요. 내 거를 가지신다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쁨으로 내어놓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를 원하는데 아까워하시겠어요? 다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나는 다 드리길 원해요. 이 목숨조차도 드리길 원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마음을 내가 안다면 그 마음이 누구에게 고통할까요? 누구 때문에 아파할까요?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에게 내 마음이 동하고 그런 곳에 내 눈이 가게 돼 있고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입으로만 믿는다 하지 마시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당연히 그 사람 나눈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대접하세요. 남에게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사랑하세요. 내 거를 내어주면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내한테 부어주세요. 내 거를 아낌없이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데 내어주면 내 딸이 이렇게 이쁜 짓을 하는 내 대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더 주고 더 채워주시고 그래서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나를 내어놓는 거. 나는 이제 의의 종으로 그분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의만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이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예요? 신명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애통한 자가 되지 온유한 자가 되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지 이건 자연이 되는 거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이 되어져요.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니까 항상 주인이 나의 주 예수님
그분이 주인이 돼서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나아가면서 그분과 늘 대화하고 그분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면 나는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나의 일생이 그분 안에서 사는 자가 되니 그분의 것으로 다 채워지고 부어지고 넉넉히 되어져서 아들이 잘 되면 누가 영광받아요? 아버지가 영광받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만 되어지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풍성하게 그 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아들이 아버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읽고 끝내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랑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게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랑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이들이 증거한 말씀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신 것. 그러니까 다 형제예요. 또 온 땅에 살게 하고 연대를 따라 정하고 경계를 따라 정해서 각 나라가 나누어져 있고 지경이 나누어져 있지만 한 형제예요.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풍습과 전통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름 살고 있지만 거의가 흡사해요. 하나님을 알도록 발견하도록 다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고 우리는 그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분이 낳은 자예요. 알아서 키우시겠죠. 잘 키우실까요? 아닐까요? 잘 키우시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이 선한 거예요. 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주님이 이렇게 간과하고 두셨지만 이제는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간과 안 해요. 지금은 이제 회개하라고 하세요. 사람에게 다 명하셨어요. 뭐하라고? 회개하라 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신 이후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마지막 때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마지막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이고 끝이시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붓고 이들이 나아가서 하는 말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죄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죽었다 살아나신 게 증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구원 없어요. 예수님 밖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그분의 몸이 안 되면 구원 없어요. 그분의 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야죠. 의로워져야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서 고난을 통해서 육의 것은 벗어버리고 죄의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의 몸이 되어져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면 머리가 우리 몸을 다 관장하는 것처럼 성령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말의 의미가 제대로 메시지가 알아지셨죠. 사랑이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작은 거 하나를 대접해도 사랑으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서 거지 노릇 하면 안 돼요. 다고다고 거지 노릇. 목사들이 이 다고다고 해가지고요. 거지 노릇을 해서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시거든요. 다니면서 돈 거들어 다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주님 앞에만 이쁜 짓만 하면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고 그 뜻 안에서만 살면 그분이 다 필요한 거 주세요. 여러분 필요한 거 이때까지 못 받은 거 있어요? 못 먹은 거 있어요? 못 입은 거 있어요? 옷못 입어서 추운 적은 없었고 맛있는 음식 먹잖아요. 집에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최고. 사랑과 정성이 담아져 있거든요. 그거예요 바로. 사랑으로 우리 서로 나누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사랑이 꽉 차서 그냥 어딜 가든지 그 사랑이 흘러나가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니꺼 내꺼도 없이 잘 이렇게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죠. 왜? 주신 이가 그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잘 세워지면 너무너무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뭐든지 그분과 대화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벗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 사랑이 좀 여기에 와서 느껴지시나요? 저는 요즘 매일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지를 매일같이 더 깨닫게 해주셔서 맨날 우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귀해서 너무 값져서 그래서 울고 또 내가 그 사랑을 너무 외면하고 사랑을 감사치도 못해서 그게 너무 죄송해서 울고 그래요. 우리 많이 예수님 사랑하시고 많이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